하늘에서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참 예수님. 네,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동맹이신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미사를 오게 됐습니다. 미사를 복만으로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에 살다 보니 희귀인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 한 분을 친정에 와서 할 수 있도록 동맹이신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공동체가 생긴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커다란 적자 재정을 하고 있고 또 성전도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나누며 이 미사를 통해 커다란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역시 이 미사 중에 우리 두 공동체를 위해 미사 중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승리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화덕처럼 붉은 날이 온다.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검불이 되니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살라 버리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은 그들에게 뿌리도 가지도 남겨두지 않으리라.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리쳐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유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강들은 손뼉치고 산들도 함께 환호하여라.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신다. 사도 바오로의 데살로니카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여러분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공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먹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머리를 들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연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는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떤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를 보려 하고 싶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완성할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번 주 내내 듣는 복음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한 우리 역시도 그러한 박해를 받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아들들은 왜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또 왜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어디에서도 쉽게 찾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이며 거룩해서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하느님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지니시고도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머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듯 그분도 고통을 당하실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당하듯 그분도 우리와 같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결코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서는
그분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헌신적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우리 삶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유다인들은 하느님이시며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 커다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불경입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감히 하느님을 쳐다볼 수 없어 늘 성전에 들어갈 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성전에 또 감실 앞에 휘장이 쳐져 있는 이유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성전을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고 복음은 전합니다. 이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들이 그 사랑을 잘못 이해했기에 그분 앞에 휘장을 쳐놓은 것입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께서 박해를 당하고 돌아가심으로써 찢어져 없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박해와 십자가 죽음은 인간이 쳐놓은 막에서 하느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커다란 하느님의 사랑의 선택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계십니다. 누군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여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아픔들을 당당히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모든 순간에도 그분께서 우리의 가운데 계심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안에서도 취미 활동 안에서도 가사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이웃을 만나는 동안 그 모든 순간들 속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이며 평신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입니다.